플랜을 하고, 그 다음에 손목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틀을 치면 돼요. 네. 한번 해볼게요. 자. 회의가 끝나고 영단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의사들의 우승 연습이 이어집니다. 수견이는 물론이고 나이 지긋한 정국이까지 이대로 매주 목요일 교회 시간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들 어줬잖아 하고 넘어오자 그러고 그랬어요. 간호사가 하고 여성이 하니까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장비 많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의사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면은 결국 그 의사들이 가서 똑같은 일을 환자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의료진이 배운 웃음은 그대로 환자들에게 전파됩니다. 어쨌든 진료실에서 약을 처방하는 웃음을 처방합니다. 10번 정도는 웃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낙취효과가 좋거든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울대병원에 도입된 웃음. 의학계가 웃음에 내비치는 관심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금 웃는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웃어야 될 때 못 웃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사실은 웃음 치료의 근본입니다. 앞으로의 웃음이라는 이러한 명제는 그 일상생활에서 의사들의 진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대가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봐야 돼. 자, 제대로 시중을 손을 못 했으니까. 자, 지금은 코끝을 찾으면서 지하라면서 먼저 들어! 아침 8시 서울대병원 회의실. 회의가 끝나고 연단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수련이는 물론이고 나이 지긋한 전공의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매주 목요일 교회 시간마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들 어둡잖아 하고 이거 뭐냐 그러고 그랬어요. 간호사가 하고 여성이 하니까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장비 많이 허물어졌죠. 그래서 의사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면은 결국 그 의사들이 가서 똑같은 일을 환자들한테 한다는 거예요. 의료진이 배운 웃음은 그대로 환자들에게 전파됩니다. 교수님 오시니까요. 어차피 좀 간직을 넣게. 진료실에선 약을 처방하듯 웃음을 처방합니다. 10번 정도는 웃으셔야 됩니다. 의료진이 배운 웃음은 그대로 환자들에게 전파됩니다. 교수님 오시니까요. 어차피 좀 간직을 넣게. 진료실에선 약을 처방하듯 웃음을 처방합니다. 10번 정도는 웃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아주 치료가 좋거든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달고 서울대병원에 도입된 웃음. 의학계가 웃어야 될 때 못 웃는 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웃는 연습을 시켜주는 게 사실은 웃음 치료의 근본입니다. 앞으로의 웃음이라는 이러한 명제는 그 일상생활에서 의사들의 진료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네, 잘 기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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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웃음 치료 운동이 이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필요하는 거기 때문에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병원에서 웃음 치료 운동을 시작했어요. 먼저 환자들 먼저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병인데 웃음 치료 운동을 이제 이 환자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야. 아 웃음 치료 운동하면 더 좋아지니까 해보세요 했는데 안 하는 사람 안 하잖아. 나는 웃기 싫어. 그럼 안 해. 안 해. 하는 그룹과 안 하는 그룹과 비교를 해보니까 하는 그룹이 훨씬 병 회복이 빠르고 빨리 치유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환자들도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야. 당연하겠죠. 그렇죠. 평안하니까. 기분이 또 좋아지잖아. 그렇게 일부러 웃어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 좋은 징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요양원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웃음 치료 운동하는 날은 식사를 잘 한대. 어르신들이 그렇지.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서 환자들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의사 박사들도 그렇죠. 하자 그래. 간호사들도 하자 그래가지고 하게 되는데 매주 목요일 말 조회 시간 전에 20분 한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조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가 훌륭한 병원이니까 나는 그래서 나 더욱더 서울대학 병원이 더욱더 훌륭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삼성병원이 의료원이 그쪽에 이제 여기서는 웃음치료 운동 한대는데 왜 거기는 안 하냐 이제 막 거기 입원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항의가 들어온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또 이제 웃음치료사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해보고 아 환자들이 그때라도 잠깐 웃으니까 좋겠다 해갖고 거기도 하고 세브란스 병원도 하고 대학병원이 점점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들만 해야 되냐? 근데 일반 사람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병원 안 가고 병원에 입원 안 했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환자만 해야 되는 줄 알아. 웃음 치료 운동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더군다나 우리들이 더 해야 돼요. 왜냐면 병원에 안 가기 위해서도 미리 예방을 그렇지. 해야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기 그래. 때문에 해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를 해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쵸? 네. 회사도 일이 더욱더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도 기아산업 있잖아요. 거기는 웃음치료운동 일주일에 한 번씩 해요. 훌륭한 회사들은 좋은 거 있으면 내 거로 만들어서 합니다 해. 그러면 당연히 그 직원들이 웃음치료운동 한 시간 하면 얼마나 일의 성과가 좋아지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집에서는 안 돼. 이거를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는 왜 세 번 이상 해야 된다. 못해도 세 번 이상이야. 못해도 세 번 이상. 세 번에서 열 번 해라 그러는데 유태우 박사님 열 번 이상 해야 됩니다. 라고 처방을 하잖아요. 웃음 치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거를 보여드려가면서 말로만 이렇게 했지만 보여드리면서까지 하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서 집에서도 하라고 이거를 여기서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해서 내 몸을 완전하게 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너무너무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고마워요. 많이 고마워요. 많이